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의 퀴즈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진행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알죠. 당연히 예, 기가진이죠. 기가진이가 이번에 퀴즈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에디터 M, 나라 맞추기 자신 있어요? 그럼. 모른단 뜻이지. 난 이 표정을 알고 있어. 도전! 기가진이, 나라 맞추기 시작해줘. 나라 맞추기 게임을 시작해보아요. 우리 수준은 고급이죠. 국기를 보여드릴 테니 나라를 맞춰주세요. 다음 국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오! 어디일까요? 포토샵으로 원을 실수로 얹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씨, 뭐 이렇게 잘 인식하고 난리야. 모르겠어. 우즈베키스탄! 맞았어요. 진짜 비굴하게 한 문제 맞췄다. 고급은 안 될 것 같네요. 나라 이름 맞추기 초급! 도전! 스페인! 맞았어요. 일본! 대한민국! 최종 점수는? 저는 굉장히 수학에 밝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와 함께하는 스피드 사칭 연산 게임 80 나누기 5는 뭘까요? 16! 16 맞았어. 천재? 13! 19! 우와! 잘하지? 구구단의 외장? 구구단의 외장? 16 곱하기 7은 뭘까요? 112! 맞았어. 우와! 144! 맞아요.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에디터님이 지금 땀을 흘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전 처음 봐요. 아니 별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게 된다. 진짜 사람 미치게 하지. 이번에는 굉장히 원초적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수 게임. 뭔지 아세요? TV에서 채널을 아무데나 틀어서 그냥 사람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쉽죠? 사람 수를 적게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건데? 기가진이 독TV. 독TV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애완견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인간 하나 나오지 않는 자연의 신비. 이게 뭐야? 별없다 안 보인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가진이의 새로운 게임 퀴즈 서비스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게임이 재밌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평소 사이가 나빴던 사람과 함께 대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게임의 승자는 기가진이. 기가진이, 라면 먹고 갈래? 저도 먹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에 꼭 먹을게요. 지금 나 깐 거야? 완곡한 거절. 애가 되게 사회성이 바르네. 기가진이, 너 나랑 술 한잔 할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시면 어머! 위험이 커요. 센스 있는데?